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학교 길병원 신경과 이영배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뇌졸중의 원인을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먼저 뇌졸중은 뇌로 가는 산소와 당이 공급되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질환으로 막히는 걸 뇌경색, 터지는 걸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뇌경색이 85%까지 많은 추세인데요. 뇌경색의 주요 원인은 여러분들이 주로 아시는 동맥경화나 주상경화 때문에 혈관이 좁아지는 혈전성이 있고 심장이나 동맥에서 생긴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생기는 핵전성이 있습니다. 또한 만성 고혈압으로 인해서 자그마한 혈관이 변성이 돼서 생기는 열공성 뇌경색이 주로 이루고요. 뇌출혈의 주요 분류는 고혈압에 의해서 뇌실질 내에 터져나오는 뇌출혈이 있고 그걸 뇌실질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또한 꽈리에 의해서 터지는 뇌동맥류 출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금부터는 뇌졸중의 증상과 진단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의 증상은 다친 뇌의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한데요. 대부분의 증상들을 이루는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뇌졸중 증상은 갑자기 생깁니다. 천천히 오는 것보다는 멀쩡하다가 갑자기 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증상들로서는 갑작스럽게 팔이 한쪽이 툭 떨어진다든지 또 입이 돌아간다든지 발음이 안 좋다든지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인다든지 두 개를 보인다든지 갑자기 어지러워서 걸음도 못 걸을 것 같고 토한다든지 또 아주 심한 두통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100%는 아니지만 뇌졸중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처에 있는 큰 병원에 가셔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 오시면 긴급하게 저희가 문진을 한 다음에 CT나 MRI를 통해서 뇌의 영상을 얻은 다음에 확진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뇌졸중 치료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발생한 지 4.5시간에서 6시간까지는 초급성기라고 합니다. 그때는 막혔던 걸 빨리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빨리 오시면 혈전 용해수를 사용하여 막힌 걸 쫙 풀어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아스피린이나 고혈압약 그런 약물을 써서 남아있는 혈전들을 제거하고 더 커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평생 약을 드시면서 예방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때는 당뇨약, 고혈압약, 혈전약을 드시면서 운동과 함께 하는 것이 뇌경색의 주로 치료이겠습니다. 뇌출혈인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급성기에는 수술을 추가하게 되는 경우가 치료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좋아요랑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